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키드 스토리 하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일 오전입니다. 2020년이란 말이 아직까지 눈에 입에 별로 안 익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제 2019년 마지막 밤에 짧은 생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만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 2020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난초 생활, 그리고 취미 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카틀레아를 베이스로 해서 난초를 많이 키우고, 아니? 즐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도 아직 뭘잘 모르고요. 그리고 해외에 현지 분들에 비해서는 배워야 될 것들이 많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흡수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블로그 베이스로 동영상을 올리다가 딱한 1년 전쯤에 영상은 유튜브로 이원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고,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카틀레아라든가, 그리고 덴드로비움이라든가, 세상의 다양한 난초들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해야 되나, 공감해 주셔서 취미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도 세상을 다녀보고, 또 해외 난초들을 보고 다니면 다닐수록 알게 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한국에 산에 가면 자생하는 난초들이 산에 그냥 절로 두면 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베란다에서 조금만 관리를 하면 키울 수 있지만,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에서는 안 돼요. 겨울이 없잖아요. 꽃이 안 와요. 그게 아무리 고수라도 안 돼요. 그래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죠. 역으로 동남아의 난초들, 온대성 난초들은 네, 한국의 겨울이 너무나 추워서 또 어떤 조치가 조금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난초가 어렵다라고 하시지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조금만 알면 난초만큼 사람이 사는 환경에서 쉽게 잘 자라는 식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난초들의 장점, 남초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2020년에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년 한 해에도, 올한 해네요, 이제. 올한 해에도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난초들 소개, 그리고 제가 키우는 방법에 대한 공유, 그리고 아픈 난초들, 그리고 회복해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 가는 모습들,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상,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2020년 첫 영상을 올리면서 올한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와 함께 즐거운 취미생활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영상에서 봬요.